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로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동전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테이블에 세 개의 동전이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이 세 개의 동전을 왼손에 넣겠습니다. 그리고 동전 하나를 빼서 주머니 속에 넣겠습니다. 이 왼손에는 몇 개의 동전이 남아 있을까요?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이 왼손에는 두 개의 동전이 있어야겠죠? 제가 마술을 써보겠습니다. 세 개의 동전이 있습니다. 그럼 다시 이 세 개의 동전을 테이블에 놓겠습니다. 테이블에 세 개의 동전이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다시 이 세 개의 동전을 왼손에 넣겠습니다. 이 왼손에는 몇 개의 동전이 있을까요?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IQ 150을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. 못 맞히는 분들은 100에서 110까지만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.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이 손에는 세 개의 동전이 있어야겠죠? 제가 마술을 써보겠습니다. 네 개의 동전이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재밌는 마술을 보여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